당시 저희 과장님이랑 이제 계약하시는 사람이 계셨었거든요. 물론 리스로 이거 사업용으로 쓰신다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푸조에 수납 공간 하면 정말 좋다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햇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푸조의 전기차 모델 작은 해치백인데요, E208 GT 모델입니다. 아, 푸조 요즘 자꾸 푸조 많이 시승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선 주행 먼저 해보도록 하죠. 뭐 E208 역시 이 전자식 핸드브레이크 방식 좀 이렇게 돼 있죠. 만지기 조작감 굉장히 편합니다. 아 맞다, 이건 나중에 주행하면서 차차 말씀드릴게요. 이 208 모델은 시승한 적 딱 한 번 있어요. 그때가 이제 블로그 막바지 때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유튜브로 전향했고,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전 일이라서 더군다나 이 208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자주 시승한 모델도 아니고 푸조 자체 좀 그랬었으니까 실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기억은 안 날 수도 있는데요. 네, 당시 기억으로는 이 언덕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요. 아무래도 전기차 특성상 토크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출력 부분에서도 물론 뒤처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거기에 E208 차체가 너무 가볍죠. 딱 크기만 봐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뭔가 가볍게 생겨서 아 전기차니까 더군다나 네, 잘 나가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제가 출발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B 모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B 다 된 건가? B 하면 여기 B라고 나타나거든요. 이 B 모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회생제동 기능이에요. 느낀 것이지만 역시 출발할 때도 가속감이,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는 아니거든요. 깃털이 달린 느낌. 그 정도로 야 얘가 얼마나 가벼운지 느껴지고, 평소 우리가 회생제동을 하면은 이런 차량 메뉴에 들어가죠. 폴스타 경우에도 그랬었지만 이거는 회생제동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어에 D 옆에 B라고 있어요. 한번 살짝만 그냥 내려주면 되고요. 근데 이게 회생제동 조절 딱히 하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1단계 그냥 그 정도 느낌이에요. 멈추는 게 뭐 아시겠지만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근데 돌출식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돌출식하면 여기 부분 쪽에 있었던 거 아시죠? 좀 대시보드에 아예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거 대시보드 밑에 분리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랄까요? 화면 사이즈는 이게 안에서 봤을 땐 이거는 인터페이스 좀 비슷한데, 이거 모니터 자체는 좀 커진 느낌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터치식이에요, 이거. 성능과 랜낭반이 제한된. 아 근데 확실히 에코 모드로 두니까 가속감 대해서 말씀드려. 그냥 일반 저희 2000cc 내연기관 차량 아시잖아요. 자연흡기의 그런 비슷한 출력 토크 느낌이랄까요. 근데 에코 모드를 둬도 가속감이 그렇게 답답할 정도는 아니에요. 무난한 느낌? 만약에 전비가 좀 나오고 싶다 그러면 에코 모드 두고 주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그렇게 답답하고, 제가 대부분 푸조 차량 시승할 때 내연기관 에코모드 두면 엄청 답답했었잖아요. 그래서 노멀모드 바꾸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코너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경향인데, 물론 이따 급 코너를 돌아볼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안정적이에요. 여기는 바로 고속도로 들어서는 곳이니까 바로 또 스포츠 모드를 두는 것이 좋겠죠. 오, 스포츠 모드 두니까 좀 밟는 게 에코에서 뒀어요 더군다나. 그래서 가속감이 좀 민감해져요 이럴 때만큼은. 아시잖아요, 푸조 자체가
스포츠 모델은 아니고 패밀리 위주의 모델인데 가속감도 시원하고 회생제동까지도 이렇게 답답하지도 않고 담력이 너무 느껴지지도 않으니까요. 물론 어차피 저야 이미 습관이 되어 있죠. 항상 촬영할 때 전기차 타면 회생제동을 거의 3단계까지 두니까요. 물론 1단계는 진짜 안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어떤 사람 이거 봤어요. 당시 저희 과장님이랑 이제 계약하시는 사람이 계셨었거든요. 물론 리스로 이거 사업용으로 쓰신다고. 뭐 요즘 작은 차량으로도 배달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캐스퍼에도 그래서 벤 그런 차량이 나왔고 뭐 레이만 봐도 아시잖아요. 레이벤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스포츠 모드에서 확실히 다시 표준으로 두니까 가속감이 살짝 그 둔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사업용이 아니더라도 패밀리카 즉 마실용, 저 이거 마실용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보조금 그런 거 당연히 다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따가 과장님이랑 같이 또 가격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지만요. 이 보조금도 어떤지. 이게 차가 작아서 마실용 쓰기가 좋은 이유가 아무래도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작은 차들 대부분 그렇죠. 경차만 하더라도 개구리 주차 그런 거 가능하니까요. 거기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을 때도 그만한 안정감이 있으니까. 아우야. 지금 정지시에 출발해봤는데 가속감 장난 아니네요. 야 진짜 이거 너무 깃털 달린 마치 작은 고추가 너무 맵다 그런 표현에 어울릴 법한 지금 가속감이랄까요. 이것도 계기판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3D 그런 느낌으로 자세히 보시면 특히 속도 계기판이 그렇거든요. 물론 이런 지금 주행 가는 거리나 옆에 파워 뭐 에코 차선 표인 보이는 거 아 이것까지도 다 그렇네요. 여기 살짝 그 초록색 모양이 표시가 돼 있어요. 뭐 당연히 이 차량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건 아실 거예요. 다만 계기판 잘 보이게끔 핸들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동그라미나 D컷만 바라보았던 저로선 이 육각형 핸들이 디자인 정말 앙증맞고 귀여운데요. 이게 GT예요. GT등급이라서 이쪽에는 타공 들어가 있고요. 좀 스포츠 모델답게 여기 부분에 연두색 그 스티치 라인을 볼 수가 있죠. GT 로고도 표시되어 있고 좀 스포츠성을 마치 강조한 모델 같아요. 이게 스포츠성이 있는 뭐 그런 브랜드는 아니지만 여기 그 플라스틱 겸 우레탄 그런 소재 느낌에 가깝고요. 이런 대시보드의 도어 쪽. 근데 겉에서 바라보잖아요. 뭔가 카본 그런 디자인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카본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연두색 스티치가 핸들뿐만이 아니라 도어 쪽 여기 부분에도 있고 대시보드 이 우레탄 들어가는 쪽에도 연두색 스티치 라인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는 당연히 안트라사이트 그 비슷한 그 디자인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근데 5008 시승했을 때나 뭐 308처럼 이게 뭐 그렇게까지 부드럽지는 않네요. 좀 살짝 딱딱한 그런 감은 있어요. 이거는 이때부터가 아무래도 피아노 건반이 살짝 좀 사라지는 그 느낌이죠. 308에서는 이제 완전히 없앴지만 그래도 살짝 이렇게 작게 좀 앙증맞게 그 피아노 건반 디자인에 좀 걸맞게끔 이거는 되어 있네요. 여기 부분은 무선 충전대인데 여기에 수납해도 될 정도의 그런 공간이 꽤 커요. 이 밑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푸조에 수납 공간 하면 정말 좋다고. 그래서 여기 부분도 정말 넓어요. 이런 부분도 여기 문 쪽 도어 쪽 요 밑에도 진짜 알고 보면은 크고 컵홀더 두 개도 이 사이즈가 꽤 적당하게 있어요.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여긴 아까 주행할 때 아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폭이 좀 좋아 보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 공간이 살짝 더 있어요. 뭐니? 야 이 작은 차체도 수납 공간 진짜 좋게 신경 썼네요. 와 코너에서도 좋고 회생제동도 적당히 잡아주겠다. 가속감 진짜 야 이건 무슨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인데 아무래도 토크 배터리가 세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 차량만큼은 좀 스포츠성이 느껴진다. 고성능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뭐 아무래도 작은 차에 스포츠 레이싱 나가는 그런 차량들도 있잖아요. 그 좀 비슷하게 보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스포츠 모드를 두면은 주행 가는 거리도 떨어지죠. 이 차량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아니지만 그냥 무드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네요. 아까 제가 마실용, 사업용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아니면 이거 출퇴근 용도에도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주행 가는 거리도 아 LC500
아 아니지 아니지 여러분들 리뷰는 집중해야 됩니다. 네, 특이한 차량을 봐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이런 작은 차체는 더군다나 시트 고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완전히 내리진 않았거든요. 좀 어느 정도 높인 편인데 이 정도면은 제 K 지금 168에서 여성분들도 이거 시야 보는 데는 물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푸조에 실려면 좀 미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으니까 이런 것만 봐도 뭔가 귀여우면서 앙증맞고 근데 이게 GT잖아요. 연두색 스티치 라인을 바라보면은 남성분들이 봐도 진짜 저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멋있게 느껴져요. 이것도 다행인 점은 반자율주행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잡아주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 지금 차선이 없으니까 제가 손을 못 놓고 있다가 한번 떼볼게요. 핸들 이렇게 손 떼면 아시겠지만 핸들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지금 잡아주긴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자율주행은 보조장치뿐 어떤 경우에서라도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손으로 잡고 계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오고 한 몇 초 또 지나면은 경고등이 울리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그냥 잡겠습니다. 무서운 인간이 이게 바로 풀릴지 모르거든요. GT 등급에는 이렇게 좋은 반자율주행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다시 저는 이거를 해제할게. 다시 또 스포츠 모드 두고 가속감 또 느껴봐야죠. 야 확실히 민감해지고. 아 운동 성능도 이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진짜 출력 토크가 높은 고성능 전기차를 타면은 더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고성능이나 뭐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잘 나가거든요. 뭔가 작은 차일수록 좀 날렵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치고 빠지는 그런 느낌. 물론 칼치기 절대 그런 건 안 하겠지만 뭐 이제 코너 부분에 좀 돌아섰는데요. 차들이 좀 있긴 있네. 좀 그렇게 돌아보고 싶은데 이게 운동 성능이 어떨지도 궁금하고 뭐 그래도 좀 거리 간격 벌러져서 돌아보는 그런 방향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마침 뒤에 차도 안 오네요. 다행히도. 이게 사이드 볼스터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버킷이 이게 많이 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돌았을 때도 몸이 쏠려 나갈 것 같진 않아요 진짜로. 와우. 무서워서 그렇게까지 더 밟지 못하겠지만 왠지 차가 나갈까 봐. 그래도 차도 탄탄하게 웬만해서는 정말 잘 잡아줘요. 야 이거 뭐 그냥 다 갖췄어요 애도 뭐. 뭐 사실 요즘 차들이 다 좋긴 한데 이런 작은 차에 전기차 좋은 건 다 갖췄다고 봐요. 이게 스포츠차는 아니지만 뭔가 스포츠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주거든요. 기분 탓인지. 그리고 이런 실내 분위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508이나 뭐 308 그런 차들에 비하면 정말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너무 작으니까 차에 뭐 너무 작은 차에 많은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연두색 스티치 라인이나 이런 카본 무늬 때문에 실내 느낌 이 정도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잘 꾸며졌다고 보고요. 와 가속감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아주 예전에 진짜 2년 전에 지금 현재 이제는 그 투스카니 오너 엘런 오너이신 이종환 대인님이랑 그때 했을 때 느낀 것이지만 아우 진짜 이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서야 이제 기억이 나네요. 오래 길게 시승하면 당연히 기억나는 법이죠. 아니면 뭐 가족이나 여자친구를 네 저 모태솔로입니다. 모태솔로. 여자친구를 안 태웠을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 두고서 진짜 펀드라이빙에 그런 가까운 느낌을 즐길 수 있는다든지 뭐 근데 제가 이거 아까 출발할 때도 주행거리 한 중반대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물론 급속 충전도 당연히 되겠죠. 아 그리고 갑자기 좋아 아주 좋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미니 일렉트릭 시승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이거 경쟁 모델 진짜 해도 될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은요. 물론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운드가 잘 들어가 있지, 아무래도 미니 자체가 스포츠성을 워낙에 강조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거기 아까 제가 실내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앙증맞으면서 좀 스포츠 간조한 그런 게 있는데, 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난한 디자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스포츠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야, 이거 미니 일렉트릭이랑 진짜 비교해도 될 정도. 아, 참고로 저희 인플루언서 같이 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닉네임은 알려줘도 되나? 카티님, 그리고 임셰프님이라고 그분이 블로그 닉네임은. 그분이 이 208 잘 타고 다니시죠? 뭐 잘 타고 다니는 데는 이유가 다 있으니까요. 그분을 한번 인터뷰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뭐 보고 계신다면야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무래도 오너 입장이랑 이제 제가 시승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계기판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평소 다이얼 뭐 그런 거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에너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에너지 모드로 가면은 지금 차량 이렇게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고, 그러니까 나머지 두 칸은 지금 없어져 있는 걸 봐서는 두 칸은 지금 소모했다 마치, 그러니까 핸드폰 배터리도 아시잖아요, 점점 소모될수록 그 칸이 작아지는 것처럼, 그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뭐 그렇게 밟는다 해도 이게 뭐 회생제동일 때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네요. 에너지 모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현대차 같은 거 많이 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현대차도 보면 이거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지금 차량 그 구동 그런 거 배터리 상태 다 그런 거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뭐 다이얼이야 아시겠지만 이렇게 속도계가 엄청 크게 나온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 그런 걸 둔다 해서 뭐 계기판 색상이 빨개진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설정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아시겠지만 이 차가 작은 차체라서 뭐 미니만큼 너무 하드하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딱딱할 정도 아닌데, 그래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느껴져요 지금. 이런 좀 살짝 무른 구간에서 타이어에서 이 전해져 오는 진동 다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아, 이거 말씀 안 드릴 뻔했네요. 제가 좀 오래 운전해 왔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푸조 시트 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다는 거. 이 작은 차체 치고도, 그래서인지 지금 허리가 그렇게 아플 정도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사이드 볼스터 이 버킷 자체도 되어 있으니까 코너 쪽에서도 그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 뭐 시트도 정말 이게 근데 느껴지긴 하네요. 뭐 시트가 이걸 다 흡수해줄 수는 없죠, 아무래도 차가 작으니까. 근데 저는 최소까지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최소랑 다이얼이랑 차이가 있다면 뭐 그냥 크기만 이렇게 계기판 커지고 더 입체적으로 나타난 것뿐, 다이얼 또는 주행 이렇게만 두겠죠. 뭐 에너지는 솔직히 전비 보는 사람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 안 둘 것 같고요. 뭐 사실상 제가 설명을 드릴 건 딱히 없죠. 뭐 이게 작은 차라서, 아니 작은 차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 볼 게 사실상 많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실내 제가 이미 다 설명했고 그런 거 다 봤으니까요. 그래서 시승기는요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고, 아 시승기가 아니지 주행. 그런 다음 외관 실내에서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을 바라보면은 이건 좀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기 있는 308, 제가 지난번 이거 시승했던 거 아시죠? 이것도 차가 작은데 이건 진짜 스포츠하고 고성능틱한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좀 왜 그렇냐면 이거 5008 시승했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이거는 좀 사자 이빨이 좀 내려가 있는 형상이 길쭉하긴 해요. 물론 이게 송곳니처럼 잘 표현은 되어 있는데, 라이트 자체가 아무래도 이게 크지도 않고 뭐 이런 뾰족한 라인이 있다 해도 그렇게 날카롭다는 느낌의 인상까지는 아니거든요. 아, 참고로 일반 모델인 알리르 등급에는요 이 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옛날 차들 그 알죠? 그 반사되는 그 라이트 형식이거든요. 더군다나 데일라이트도 이 위에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마침 저쪽에 지금 차량이 있거든요. 그릴이야 이번에는 다이아 표현한 것보다는
이 차량 색상에 알맞게끔 파란색 그 라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칠해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설명드릴 게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 보자면, 그러니까 308 시승했었던 저로서는 5008이든 앞모습이 오히려, 그러니까 아기 사자 있잖아요. 네. 아기 사자를 보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요. 뭔 개소리야! 뭐 앞이 딱히 그렇게 설명드릴 건 없으니까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여성분들이 봐도 귀엽게 생겼는데요. 아기 사자 같으니까. 남성인 제가 봐도 귀여워요.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와, 근데 이건 진짜 작게 생겼다. 근데 이게 기분 탓인진 모르겠는데요. 미니 일렉트릭에 비해서는 살짝 좀, 뭔가 이게 살짝보다는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끈한 라인보다 너무 귀여운 라인이에요. 물론 여기서 내려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쪽 이렇게 좀 그게 있어 보이는데 라인이 정말 매끈하게 갖췄긴 한데 뒤는 그래도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귀여운 면을 보여주고 그게 차체가 더군다나 완전한 블루예요. 뭐 BMW처럼 그런 너무 과격한 블루는 아닌데 이게 전기차니까 저 이 로고 보세요. 저것도 파란색으로 갖춰져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친환경적인 푸조라고 생각하고 푸조에 또 글씨 하면 그 파란색 글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어울릴 법한 그런 차량 색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측면에서 이거 보는 거 진짜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휠 가까이 가서 봐야겠죠. 이 휠 디자인은 알리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평소 봤던 그런 휠 디자인 일반 차량 뭐 사실 요즘 좀 풀옵션 차량들은 좋은데 그러니까 낮은 등급이랑 높은 등급이랑 차별을 하기 위해서 휠 디자인을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 같아요. 반면 지금 이건 GT 등급이라서 좀 아까 제가 운전해올 때 좀 스포츠성 경향이 느껴진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패밀리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휠 이것들 보면 당연히 친환경적이라서 이거는 잘 갖췄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포츠성 있게끔 이런 거 좀 이렇게 보니까 마치 뾰족한 창 모양 아니면은 낫을 형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게 그렇다고 디자인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진 않네요. 이것도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사이드미러 또 이렇게 펼쳐지고 이러네요. 이게 투톤이에요. 근데 이 필러 자체까진 아니어도 사이드미러는 블랙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여기 위쪽 라인 여기 역시 검은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파노라마까지 갖추고 있진 않아요. 파노라마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 루프까지 갖추고 있진 않은데 이게 투톤이라고 봐야 되나?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또 문이 또 잠기네. 여기 이 로고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옆이 이렇게 귀여우면서 이거 진짜 마실용 차량으로도 보이고 출퇴근하기에 정말 딱 좋은 그런 디자인? 무난해요? 이게 뭐 과격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설명드릴 거는 딱히 많진 않으니까 뒤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뒤 모습도 이야 이게 앞모습처럼 뒤도 진짜 볼만한데요. 이 디자인 보면은 일단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이거는 세레모니는 아닌데 껌뻑껌뻑하는 그걸로 세레모니를 뜻하는 것 같고 테일램프 이게 마음에 들죠. 푸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물론 알리르 차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알리르 지금 뒤를 보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그냥 편집용 영상으로 제가 어떤지만 보여드릴 것이고요. 이 테일램프 자체가 뭔가 살짝의 그런 사이버펑크 완전하진 않아요. 이게 너무 작으니까 크진 않아요.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남성인 제가 봐도 이게 아름다운 뭔가 미술관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여성분들이 봐도 이건 보기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이어진 테일램프는 아니에요. 이쪽에 그냥 하이그로시 처리돼 있고 당연히 GT 등급이니까 밑에 GT 뭐 밑에 보실 수 있고요. 이 라인 때문이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한 잘린 듯한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각을 줬어요. 각을 이렇게 좀 살렸거든요. 이 차 이렇게 해치백의 느낌보다는 좀 이게 좀 진짜 작은 세단의 그런 느낌의 모습이랄까. 근데 완전 옆에서 본다면요 해치백처럼 느껴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메리트를 정말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반톡 잘라져 있었으면 그 메리트란 게 없었죠. 안 나왔을 거예요 이 라인이.
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테일램프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작으니까 이게 멋있다고도 생각이 어떻게 보면 들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든다. 그냥 귀엽고 무난하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봐야겠죠. 뭐 이 차량 당연히 네 수동이에요. 전동이 아니에요. 근데 공간을 살펴보자면 이 정도면은 마트 장보기용이나 아니면은 마실용의 그런 짐 싣는 용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공간으로 차박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달렸지만, 제 가방은 저기 있는데 제 가방 둬도 충분히 들어가요. 이것들 여기 푸주 이거 가방 둔 거 보면 아시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탈거 한다면 높이 더 나올 거예요. 트렁크 공간이야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없죠. 이 정도 넓어야 돼. 적당해요 작은 차 치고는. 근데 의외로 트렁크 닫는 게 이건 가볍게 느껴지네요. 이게 수동 시트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당연히 뒤로 가진 않죠. 그 때문인지 아무래도 이렇게 시트가 많이 파여 있는 거를 여기 보실 수 있어요. 주먹 하나는 들어간데 이 하나도 들어가기 좀 힘들 정도였고, 아무래도 작은 차 특성상 뒷자리가 좁은 건 어쩔 수 없죠. 뭐 해도 지금 무릎 이렇게 더 가까이 해서 앉을 수 있는데, 뭐 최대 지금 제 키 이 정도는 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딱히 송풍구 그런 건 없고요. A포트 단자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머리 공간은 여기는 이제 팍 내려가니까 그런데, 여기 가까이서는 지금 이건 진짜 근데 마실용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여행 갈 때 뒷자리 쓰는 건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머리 공간이야 뭐 넓지만 이 무릎 공간 이걸 생각해 본다면야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연두색 스티치가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드 볼스터까지 좀 나와 있는 걸 봐서 뭔가 스포츠한 그런 시트죠. 물론 BMW나 뭐 아우디만큼의 그런 시트는 아니지만, 여기 부분은 이게 패브릭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재질이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그 좀 거칠거칠 살짝 그 느낌의 좀 베개 비는 듯한 그 재질 아시죠? 그 좀 비슷하고, 아니면 쇼파 있잖아요 평소 그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일반 낙타 가죽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가운데. 근데 여기는 엉덩이 부분 빼고는 그렇게 많이 닿을 리 없으니까 여기가 많이 닿잖아요. 이 사이드 부스터가 이게 너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코너 돌 때 버킷을 형상을 가지고 몸이 나가지 않을 정도. 헤드레스트도 보면은 이런 것도 다 그냥 추파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요. 와, 확실히 연두색 스티치가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스포츠해 보이죠. 뭐 푸조 시트 항상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뭐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적당히 물렁물렁하고, 덕분에 편안하게 네, 여유롭게 주행도 가능하죠. 아까 제가 이거 얘기 안 드린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량 역시도 공조기는 다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켜가지고 여기 해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버튼 그런 게 없어요. 예, 뭐 1단 2단 조절하는 거. 참고로 열선 시트 이것조차도 이것도 터치식이에요. 조수석 운전석 다 있는데 통풍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후진기어를 넣으면은 이게 아까 제가 주차할 때 느꼈는 건데 이건 5008처럼 화질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뒤쪽만 어라운드 뷰 이게 되어 있네요. 360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특장점이 뭐냐, 바로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도 네, 전에는 바쁘셨지만 황승화 과장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208 이거 지금 GT 등급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가격이 얼마인가요? 차량 가격은 5,300만 원이고요. 5,300만 원. 네. 그런데 여기에 뭐 이제 보조금 같은 거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쵸, 보조금도 들어가죠.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 확인해서 보조금 남아 있으면 신청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형 알리르 같은 경우가 4,9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 차이가 나요. 저게 지금 알리르 등급이잖아요. 예, 맞아요. 저 노란색 차량이 알리르 등급. 4천 얼마라고요? 4,900만 원이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인플루언서 분께서 이 차를 출고하셨거든요. 네네. 이제 마실용으로도 괜찮다고 보죠, 이거? 괜찮죠. 차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크지도 않고 경차 사이즈만큼 아닌데 그래도 작으니까. 네, 주차하기도 편하고.
여성분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이거. 예, 아무래도 차가 사이즈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저 이제 계약하신 거 보셨어요. 그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이스 그걸로 쓴다고. 아, 요즘 네네. 뭐 레이벤이나 캐스퍼벤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차로도 요즘 많이 배달하고. 그렇죠. 세컨카로도 많이 활용하시니까. 그거 보는 것도 이제 나쁘진 않겠네요. 예, 괜찮죠. 저는 생각해보면 이거 미니 일렉트릭이랑도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이거? 그렇죠. 사이즈도 차이가 크지 않고. 네, 크지도 않으니까요. 네, 둘 다 주행거리가 208이 더 주행거리가 길긴 하지만. 아, 네, 길긴 해요. 진짜 네. 길었어요. 제가 아까 주행하면서 느낀 건데, 아, 말씀 잘해주셨어요, 이거. 이거는 고속 충전 기준시 몇 분 충전돼요? 1시간 정도면은 완충이 가능하고요. 고속 충전을 하시면은. 네, 완속 충전은 다른 차랑 마찬가지로 뭐 10시간 정도는. 네, 네, 그렇죠. 뭐 핸드폰 배터리만 해도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완충. 아, 아무튼 뭐 설명 드릴 거는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유, 네, 아무튼 과장님, 네,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푸조 2208 GT 등급 시승기를 완전히 마치겠고요. 저는 이거 2년 전에 블로그 막바지 때 시승한 적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또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길게 봤죠, 진짜로. 굉장히 즐겁고, 마실용이나 뭐 세컨카 써도 되지만 진짜 혼자 타고 싶을 때 아유 진짜 장난 아니었었습니다. 탄탄하게도 잘 잡아주고, 아무튼 푸조 중에서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전기차였어요. 곧 있으면 12월도 금방 다가오겠네요. 연말도 빠르게 오겠죠. 야, 요즘 푸조만 많이 시승하는 것 같네요, 제가.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상 큰맷이었습니다.